그러니까 후회하기 싫으면 5월 한 달 동안 목숨 걸고 해. 알겠지? 나도 내 일정을 봐야 돼. 나도 미쳐버려. 금, 토, 일, 월 수업해. 목요일은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해. 금요일에는 빈 강의실에 혼자 와가지고 이 칠판 사이즈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혼자서 막 떠들어. 아 진짜 금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혼자서 막 칠판에 적으면서 요 정도까지 적, 이거 다 계산한 거야. 필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적어야지 다 계산한단 말이야 돼. 그래서 혼자서 막 수업을 해봐. 뭔 말인지 이해가 돼? 그러다 보면 금, 토, 일, 월 지나가. 화요일 온라인 버전 촬영해야 돼. 수요일 EBS 찍어야 돼. 목요일 다시 강의 준비해. 이런 식이야. 수업이 끝나면 내 일이 끝나는 줄 알아? 아니야. 시험 끝나잖아. 또 시험 지범 털어 가야 돼. 가가지고 또 시험 지내. 매일매일 문제 풀고 또 공부해. 논문 읽어. 맨날 EBS 강의해야 되고 소설 읽어. 돌아버리겠어. 나도 진짜 하루에 14시간? 그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. 매일매일. 진짜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 가까이 일한다니까. 나도 너무 힘들어. 진짜 막 가끔은 세상에 막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. 막 소행성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강의 오는 길에 막 고통도 못 느끼고 막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. 막 그런 데도 있다니까.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그래. 나라고 이러더라. 무슨 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막 신나고 전혀 없어. 전혀 없어. 진짜 어떨 때는 아 씨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매주 지금. 너무 고통스럽다고. 근데 그냥 버티는 거야. 버티는 이유가 있어.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. 왜? 금방 지나갈 거니까. 시간이 존나 빠르기 때문에 난 그걸 알거든. 금방 지나갈 거라는 거. 그래? 그러니까 버텨. 5월 한 달 버텨. 열심히 해. 알겠어? 다시.